네, 안녕하세요. 조저입니다. 요번 파이썬 스트리밍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전에 저희가 몽고디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CLI를 통해가지고 제어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을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저희가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이제 SQLite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는데, 사실 SQLite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셔도 돼요. 하지만 좀더 요것을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만들고 제대로 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몽고디비 같은 경우나 뭐 MySQL 이런 것들 형태로 좀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좀더 좋겠죠. 그래서 몽고디비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했고요. 사실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서비스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한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설치에 앞서서 이제 몽고디비 다운로드라고 검색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뭐냐 전기 그 이렇게 공식적인 사이트 mongodb.com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윈도우즈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서버로 사용한다면 윈도우즈보다는 뭐 다른 리눅스나 그런 것들도 선택을 하겠지만은, 실제 저희들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몽고디비 쪽에서 설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몽고디비 쪽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은, 셀렉트 패키지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윈도우즈 64비트 형태, 현재 버전은 6.07 요걸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설치 파일 MSI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zip 파일 형태로 여러분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몽고디비뿐만 아니고 몽고디비를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까지 설치가 되어, 그 때문에 상당히 용량들이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설치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치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서, 그 다음에 체크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complete라고 해서 기본으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는 MongoDB, 그 다음에 데이터 디렉토리 정보들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른 뭐 도메인 유저나 그런 것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시고 인스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권한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얘로 누르시면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 과정들은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설치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은 이런 화면들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 서버인 요것이 뜹니다. 이제 몽고디비 컴패스라고 하는 요 매니저인 것이고요. 웰컴 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스타트를 해주시면은 이제 데몬들이 스타트를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몽고디비 URI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고디비 로컬호스트 27017, 요게 이제 몽고디비의 기본적인 포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이제 로컬호스트에서는 요 포트가 열리면서 몽고디비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외부 포트 같은 경우는 접속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외부로 이제 접속할 이유는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나 웹 개발을 하더라도 어차피 웹 서비스에 있는 것끼리 서로 이제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웹 같은 경우는 관리상 이제 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후에 이제 설정 파일, configuration 파일들을 수정을 해주셔야 하는 건데, 그거는 후에 저희 과정 중에서 나온다면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커넥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부 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의 어드민, 컴피그, 그다음 로컬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UI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하나하나 만들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초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사용할 그런 테이블 형태들을 넣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건들지 말고 그냥 실행만 두시면 됩니다. 아래다가 내려놓으시고요. 그다음 몽고DB,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제 제어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요것을 파이썬에서 제어하기 위해서는 pip install, 그다음에 파이몽고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꼭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파이몽고입니다. 아래쪽에, 위쪽에 다시 확인하면 요거죠. 요것을 꼭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선언을 해야겠죠. 그래서 파이몽고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선언을 하는 건데, 몽고의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몽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하는 역할들을 해줘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몽고 클라이언트가 아까 저희가 했던 몽고DB,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27,017 번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기죠. 이거를 URI 방법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증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커넥팅을, 디스커넥팅을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팅을 할때 이쪽에 보면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옵션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어떤 인증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보시면 유저나 패스워드 정보들로 유저를 그 인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안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인증을 하시고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커넥팅을 다시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지금은 그냥 인증이 없이, 번호 없이 none으로 하고 저희가 접속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접속하시면은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바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27,017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포트는 현재는 열려있지 않고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연결이 되고 있고요. 후에 이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인증 체계나 그런 것들을 좀더 강화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클라이언트이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테스트라고 이렇게 만들 거고, 없으면 생성이 됩니다. 없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컬렉션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말 그대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테이블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다른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테이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컬렉션, 네, 마이 컬렉션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두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안에 테이블 형식이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입력할 데이터들을 넣을 건데, 요거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네임, 그 다음에 이제 엔진키 이렇게 써주시고, 쉼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고, 저희가 이제 요것을 두세 줄로, 예, 두세 줄로, 그러니까 이제 요게 드레스 그런 아래로 넘기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티는 그 다음에 은이 아니죠. 제가 다른 거하고 헷갈렸어요. 자, 40이고, 그 다음에 시티는 예, 서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예,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걸로든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솔트를 진행할 건데, 리솔트는 아까 만들었던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 집어넣는다. 지금 이제 인서트 1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위에 쪽에 보면 이제 딕셔너리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한 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값들을 한 번에 다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name, age, city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지금 현재 이 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컬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안에 이제 컬럼 정보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맞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따 결과를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된 문서, 그 다음 아이디 정보 같은 경우에는 result, 저희가 fstring으로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result, 그 다음 insert id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 inserted id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넣어진 데이터의 id 값들을 return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시고 난 뒤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결과는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전체적으로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이제 ID 값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ID 값이 지금 우리가 낳은 데이터베이스의 고유 ID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 관리자의 페이지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테스트라고 하는 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 컬렉션을 집어 넣으시면은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오브젝트 아이디 정보, 그막 아이디 정보가 하나 나왔고, 그게 여기서는 이제 다큐멘트 정보에서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브젝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큐멘트 안 정보에서 엔진 익히 우리가 했던 서울까지 해가지고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는 이제 수정이나 삭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른 것들로 우리가 만약 테스트, 그 다음에 이식 정보를 넣고 인서트를 시키면은 다시 이쪽에서 새로 고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것을 선택하고 리프레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여기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은 리프레시 다큐멘트라고 있죠?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리프레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리프레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추가된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것을 기반으로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 같은 거나 이제 수정 같은 경우에는 후에 저희들이 뒤쪽에서 나오면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만 가지고, 중간에 이제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하나하나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